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죠. 성도착증은 분명히 정신과적 병증에 병증을 가장한 범죄죠. 제 작품의 성폭행범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타인에게 죽어갑니다. 여자를 갈기갈기 찢었듯 자신도 그렇게. 그거는 그냥 또 다른 범죄일 뿐 아닌가요? 범죄인지 응징인지 판사가 판단할 일이죠. 다만 작가인 저는 그 응징이 전혀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혜 선생님, 성폭행범에 대한 인정을 베푸시기 전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정을 베푸심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이번 제 소설에는 트라우마를 지어내 살인을 하는 살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걸 법정에서 이용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. 제가 이번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나, 그래서 우리에게 선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인간성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니 근데 궁금한 게,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우울증을 속일 수 있나요, 지혜 선생님? 네. 단 저같이 면허증이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걸리지만 않는다면요. 예. 그게 어려운가 보죠? 만약 저처럼 머리가 좋다면요. 제가 선생님 환자라면 전 선생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도핑 테스트를 피해가는 일부 운동선수처럼 혈액검사나 뇌파검사 정도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정신과에서 물러보시나 봐요. 아니면 저만? 예. 해서 잘하는데. 그렇지, 잘한다 가시네. 역시 지혜수. 예. 이제 여섯 개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요. 예, 뺀질뺀질 진짜 재수없게 생겼다. 그정이 재수없어. 장 작가님 말 조심하셔야겠는데요. 의사협회를 상대로. 좋네요. 제가 감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. 그냥 이 자리에선 일개 추기 작가인 제가 뭐 무시당하는 걸로 하죠.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, 저는 의학적으로 무식한 일개 작가입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구라지네요. 선한 의지가 인간의 보편성이냐, 폭력성이 인간의 보편성이냐, 이 팽팽한 주제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? 있죠. 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해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. 때리고 싶거나, 욕하고 싶거나, 죽이고 싶거나. 어우, 많이 드시네요. 어떠세요? 그럼 손 드신 분들 중에 실제로 누굴 미워서 두들겨 팬 적이 있으신 분만 일어나 주실까요? 오. 오, 예. 맞네. 예. 그럼 다시 여기 장재열 작가님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사람을 도끼로 두개골을 쳐 죽이신 분만 남고 다른 분은 앉아주세요. 예. 예. 전 좀, 예. 저는 이게 보편성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장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적 흥분을 예를 들어서? 예. 남자분들 중 지나가는 여자, 낯선 여자, 옆집 여자에게 성적 흥분을 느꼈다. 얼굴을 가리시고 일어나셔도 좋습니다. 오, 예. 예. 이건 제가 이긴 것 같은데.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, 옆집 여자 혹은 낯선 여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신 분만 서 계셔주세요. 예. 예. 당연히 없으시겠죠. 예.
아주 잘해요. GS 지금 들어도 아주 죽이는 후기였어요. 거의 뭐 피니쉬 후기로 봐도 무방하죠. 이제는요 결정적인 어퍼컷 한 방이면요 이 작가놈은요 제대로 뛰죠요. 그죠? 우리는 누구나 무서운 상상이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. 방금 전 객석에서 증명됐듯이 우리 안에 선한 의지 때문에 제 소설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. 방금 증명됐잖아요. 생각은 죄가 아니라 보편성이다. 따라서 제 소설은 일개 추리 작가의 생각 나부랭이 주워 담은 소설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. 제 글을 하도 위험하다, 잔인하다, 사회의 악처럼 염려하셔서. 곧 신간이 출간됩니다.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. 이건 뭐죠? 조 선생님, 지금 장작가가 날린 이 후군 대체 무슨 후기죠? 이건 말이죠, 지혜수가 한 방에 뒤지는 후기죠. 아, 안타깝네요. 기집이 지긋지랄이야. 넌 어디서 내려? 어? 아, 지나쳐.